488번이요. 이런 그래프를 읽는 법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y는 x 그래프가 있고, 그 그래프에서 이렇게 뭐지? 계단식으로 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잖아. 그러면 값을 하나씩 넣어보시면 돼요. 지금 얘는 역함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1을 넣었어. 1을 넣었으면 요 값이 1이죠. 여기가 1이다. 근데 요 1의 값을 다시 이렇게 와서 이 식의 y값에다 대입을 했을 때, 그때의 x값이 a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은 로그 2의 x니까 x가 2면 되겠지. 그래서 a는 2다.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2의 값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었을 다시 이렇게 쭉 y는 x에 됐다는 것은 여기다 2 이렇게 되고, 이렇게 와서 b의 값이 y값이 2일 때의 x값, 얘가 B가 되는 거지. 그지? 그렇게 되면 B는 뭐겠어? 2의 2승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4, B는 4.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B가 4니까 이렇게 가서 또 4는 로그 2의 C. 그럼 C는 16. 이렇게 하면 된다. 16. 응? 그렇게 하면 되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A-B니까 A-B는 뭐니? A가 아까 2라고 했죠? B는 몇? 4지? 4다. 그러니까 2분의 1에 A-B, E-4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는 건데, 2분의 1 자체가 마이너스 1승이야. 그래서 2분의 1에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곱하니까 2에 2승. 결국 4라는 소리네. 네, 4가 나오는 값을 구하시오라는 소리다. 그러면 지금 C는 16이고 B는 4하고 뭐니 A는 2니까 이에 맞는 수를 그냥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지금 얘는 8이, 1번은 8이죠? 2번 b분의 c, 얘가 4네요. 2번 바로 답이 나왔어. d는 안 구했는데 d도 배울까? d 16이면 얘 16이 되는 로그 2의 x는, 와, 얘는 엄청 크네요. 2의 16승이니까. 네, 이건 뭐 d가 들어가면 뭐가 좀안 되겠어요. 그래서 답 2번 바로 나왔어요.